다음 소식입니다. 아무리 식재료 가격이 올랐다지만 특급 호텔의 뷔페 가격이 천정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꼼수 인상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신세계 계열인 조선호텔이 연말 특수회만 적용했던 가격을 아예 정규 가격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원래도 호텔 뷔페는 가격 생각하면 쉽게 가기 어려운 곳이긴 했습니다만 더 오른다는 거죠. 식사값이 얼마나 오른다는 겁니까? 네, 호텔 뷔페 3대장 가운데 하나인 웨스틴 조선 서울의 아리아가 다음 달부터 가격을 약 15% 인상합니다. 호텔 뷔페 가운데 현재로서 최고가 수준입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주중 저녁과 주말은 19만 원으로 최대 3만 원 오르고 주중 점심은 14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2만 원 비싸집니다. 웨스틴 조선은 지난해 연말 성수기에 식사비를 최대 19만 원까지 인상했는데요. 이번 달에 잠시 식사값을 내렸다가 다음 달부터는 연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격표를 바꿔다는 셈입니다. 조선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메뉴를 확대 개편해 저녁에는 웰컴 드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호텔 뷔페를 가면 돈 100만 원이 좋게 들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호텔들이 연말 특수 시기를 틈타 인상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의 특급 호텔들은 대부분 12월 연말 뷔페 식사값을 일시적으로 올렸다 현재는 다시 조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호텔들은 연말을 기점으로 가격을 올렸는데요. 롯데호텔 서울의 라세네는 지난해 12월부로 주중 저녁과 주말 기준 19만 원으로 만 원 올렸고 더 플라자 호텔의 세븐스퀘어도 새해부터 성인 주말 기준 16만 5천 원으로 연말 성수기 인상 전보다 만 원 비싸졌습니다. 조만간 호텔 뷔페 값이 20만 원을 넘길 전망인데요. 네다섯 식구 함께 하려면 100만 원이 넘는 셈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